봉주와 뜨스 여러분 안녕하세요. 차근차근 알아가는 프랑스어 정수린입니다. 자, 어제 6월 모의평가가 있었고, 자, 그리고 프랑스어 친 친구들도 분명히 있을 텐데요. 자, 우리 친구들 어떻게 시험을 쳤는지 잘 모르겠지만, 전반적으로 6월 평가원 문제 평이하게 출제됐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특히 의사소통 파트 같은 경우에는 크게 어려운 혹은 함정에 빠뜨릴 만한 그런 문항은 없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장문 독해 같은 경우에도 장문 치고 이렇게 짧아도 괜찮나라는 생각이 들 수는 있지만, 장문 독해에는 조금 어려울 수 있는 단어들이 좀 눈에 보였던 게 특징이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문법 문제 관련해서는 문법도 좀 평이하게 나왔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늘 나왔던 전치사 문제, 대명사 문제들 그대로 출제가 되었기 때문인데요. 자, 그런데 문법 문제 중에서도 조금 까다로운 문제가 있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 혹시 그런 문제들 잘 캐치 못했다면 해설 강의 같이 들으면서 아, 이런 부분은 내가 잘하고 있구나. 자, 그리고 아, 이런 부분은 내가 아직도 조금 더 공부를 해야겠구나. 판단을 해 가면서 공부 계속 해 나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해설 강의 1번부터 차근차근 한번 시작을 해 볼게요. 자, 1번 문제 밑줄 친 부분과 발음이 같은 것은 이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자, 그래서 quelle belle saison 이라고 하는 요런 짤막한 문구 S 밑에 밑줄이 그어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1번 문제 늘 발음 문제가 출제가 되죠. 자, 그래서 밑줄 친 발음이랑 같은 부분 찾아보면 되는데, 자, 우리가 알고 있는 S의 규칙 어떤 게 있었냐면, 일반적으로 쌍시옷 소리가 나지만, 자, S를 가운데에 두고 모음, 이렇게 오게 되면 소리는 Z처럼 약간 Z 이런 소리가 나죠. 자, 그래서 이 소리에 해당하는 거 한번 찾아보면 될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보기, fis. S 소리 그대로 나고, 끝에서 나는 발음, 자음이긴 한데, 불규칙하게 소리가 바뀌는 그런 단어였어요. 자, 2번, class. S가 둘, 이렇게 연속적으로 오게 되면 항상 쌍시옷 발음 S 소리 납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꾸장. 자, 꾸장 같은 경우에 S 가운데에 두고 이라고 하는 모음이 두개 왔죠. 자, 그래서 발음 Z 발음처럼 꾸장 이렇게 소리 내주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2, 3번 같은 경우에 그렇다면 아, 원래 이 보고 있는 요런 발음이랑 똑같은 발음이 되겠죠. 자, 그래서 정답 3번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4번 Bonjour 같은 경우에는 지읒처럼 소리가 나지만 Z 발음이랑은 달라요. Z는 이를 이 사이를 좁히면서 Z 소리를 내주셔야 되고, Bonjour 같은 경우에는 정말 지읒 소리가 나기 때문에 다른 소리라고 볼 수가 있고요. 자, 5번 Guichet라고 하는 거 발음 기호로는 살짝 요렇게 쓰긴 하는데 우리 슈 소리가 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정답 3번 체크해 주시면 옳은 정답 잘 잡으신 거라고 보실 수가 있어요. 자, 2번 문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네모 안에 들어갈 글자를 모두 조합해서 만들 수 있는 낱말의 의미 찾으세요라는 문제죠. 자, 그래서 네모 네 가지 나와 있는데 우리 천천히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Les trois mots du mot français sont le bleu, le mot El Rouge라고 해서, 자, 옆에 그림을 보시면 프랑스 국기가 나와 있죠. 자, 그래서 깃발을 보면 Les trois couleurs. 그래서 밑줄 친첫 번째 박스에는 으가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 drapeau. 드라포는 깃발이란 뜻이죠. 자, 그래서 두 번째 네모에는 에흐가 들어가게 되고, 자, 그래서 프랑스 국기의 세 가지 색은, 그래서 그 뒤에 나오는 세 가지 색 중에 어떤 색인지 골라보면 되는데, 블루, 파란색, 블랑, 흰색. 자, 그래서 아가 들어가고, 그 다음 마지막은 흐쥐. 자, 그래서 쥐가 들어간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가지 네모에 들어가는 거, 으, 에, 아, 쥐. 자, 이렇게 네 가지 알파벳을 가지고 만들 수 있는 거 어떤 게 있냐 봤더니, 갸, 역이라고 하는 단어 만들어낼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정답 2번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